자, 이제 시장 전망과 전략인데요.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삼성전자. 거의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지 않나. 이번 주에 물론 SK하이닉스가 상당한 또 급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삼성전자가 약간 일봉상 이중 바닥을 좀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바닥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만간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추세 전환,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5% 이상 정도까지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중 바닥 형태의 미니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가야 지수가 가요.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안 가면 지수는 절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 주가를 반드시 봐야 되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종가 기준, 오늘 종가 기준 한 5% 정도까지 반등을 한다면 작은 미니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움직임 좀 보시고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삼성전자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2분기 영업이 15조 원까지 컨센서스 올라갔으니까 지금부터는 분명히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1분기 실적 시즌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와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옵니다. 그죠?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섹터들 꾸준하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불안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실적입니다. 결국은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된 기업 중에 있어요? 물론 공기업은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그 실적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장에는. 그래서 2분기에도 실적 컨센서스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 섹터들 보시고 실적 예상치가 줄어드는 기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기업은 실적 발표하고 급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여전히 많아요. 실적 발표하고 급락하는 경우.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주의하셔야 되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피해서 항상 매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현은 오늘도 50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장중에도 저를 또 보고 싶다. 혹은 저의 러현은 많은 강의들 다 보고 싶어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넘쳐요. 공부해서 이 주식시장 살아남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저와 장중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홀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저의 교육 영상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